계속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이제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가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약은 애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구원자 이 메시아라고 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이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이제 이 예언서들 계시록 이런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종노릇하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비해 놓은 그 축복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사진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애굽이 있죠.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람세 숫곳을 거쳐서 이제 에담 비하이로 이렇게 이제 거쳐요. 이때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 나올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오늘날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수르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서 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에 갔더니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마라를 만났어. 이건 쓰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질병의 쓴물 그리고 사업의 실패의 쓴물 가정의 어떤 그런 고통의 쓴물 이런 쓴물들을 만나요. 자녀의 문제가 쓴물이 되기도 근데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죠? 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지라 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네요. 우리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쓴물은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엘림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종려나무 70조와 샘이 12이나 있는 이런 것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항상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위로와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식이 광야에 없는데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표이며 또 오늘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사람이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 만나를 먹어야만 이 광야를 갈 수가 있지 만나를 먹지 않으면 여기서 적과 꿀은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서 죽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르비딤이라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령이 내주는 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항상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마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그래서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 승리를 주시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했어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과 육의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싸워. 근데 이 아말렉은 육의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사람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아말렉 족속을 모세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면 패배했죠. 우리 안에는 계속 영과 육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들을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우 나 이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돼 이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기도의 손이 약해지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요 그냥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정복당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 이르기로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불러올려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 살려면은 이 광야 같은 우리는 오늘 영적으로 세상인데 여기서 애굽에서는 어때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여기서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때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오늘같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를 세워? 성막을 장막을 세우라 그랬죠. 장막을 이제 이건 장막은 뭐냐?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뭡니까? 코로나 시대 야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앱에 들으면 되지. 이거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에 장막을 세워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이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앱의 공동체요.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선교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막을 세워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열두 지파가 어떻게 돼요? 진을 칠 때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성막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이거는 낮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굉장히 여기 뜨거우니까 낮에는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에 열두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밤에는 어때요? 광야가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불기둥을 두셔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쫙 치고 있죠. 이게 진을 치고 있는.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위에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근데 교회를 안 나온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안 하고 집에가 있어 나 혼자 신앙생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만 어떻게 하나님께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강단을 통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가 집에서 성경 읽으면 그게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 원래대로 다시 가겠습니다. 원래대로. 예, 여기 보면 이제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장막을 지어가지고 이제 쭉 또 인도하죠. 근데 여기 다베라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제 멸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기브롤 핫다에서는 만나면 먹으니까 질려가지고 고기도 주세요. 참외와 수박을 먹었을 때 좋았는데 하면서 하다가 여기서 기브롤 핫다 탐욕의 무덤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어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예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여러분 기적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특별히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큼 잘 사는 나라, 이만큼 축복받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최고로 복받은 나라예요. 네, 그런 이제 보면은 하세로스 여기 이제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또 불평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반에 갔는데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안 듣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 죽이려고 데려왔다 해가지고 원망해서 여기서 어떻게 40년 동안 40일을 1년으로 예,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이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 이제 이 지금 이제 예,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이면 이 40년 동안 여기 정확히 하면 38년 동안 이제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결국에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야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38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고라의 심판이라고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이 끝나는 시간이 가까웠을 때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 고라 족속이 반역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여기 쭉 뭐 여기서 이제 38년 방황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해서 쭉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고라의 심판이라고 나왔죠. 고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 이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자, 고라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이게 나오는데, 이,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조금 전에 그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고라의 심판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끝날 때, 고라는 뭐냐면 레이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런 직책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자기들은 제사장직이 아닌데 제사장직을 자기들이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한번 16장 민수기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네, 지금 여기 보면 레이의 증손인 고라라고 했죠. 레이. 레이는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레이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있고 그냥 봉사자가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은 그냥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에 감사치 않고 이제 르벤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가운데 족장들 가운데 250명을 충동질해가지고 뭐를 해요? 당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대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반역을 위한 당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립니다. 자,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는 자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랬죠. 자,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왜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를 높이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네, 여러분 어때요? 너무 과도한 그런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그냥 봉사자로 성막에서 일하게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주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하고 우리와 똑같은데 왜 너희들만 높임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겁니다. 예, 거기 이제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항하고 거스리는 그 이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16장 13절 1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총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자신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돼요? 10명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어때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넘기면서 왜 적과 꿀은 땅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이 광야로 있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어요. 14절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 또 기업으로 주지 않네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네, 기업도 안 주고 지금 한다면서 온 지금 여기서 계속 불평불만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권면과 경고가 있는데 이 한번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회중에서 떠나래요. 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한 사람이 범죄할 것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회중에게 명령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그 사방에서 멀리 가라고.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심판하는가 나오죠. 땅이 갈라져가지고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불을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완전히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짜 두렵다. 다시는 우리가 이런 짓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나옵니다. 거기 원망하는 백성에게 내린 자 민수기 16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중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냐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었는데 그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트집 잡아서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자,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에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니까 원망하는 회중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또 멸하리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시작돼? 연병이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낸 거예요. 전염병이죠. 자, 45절부터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한 이번에 연병으로 그들을 치는 그래가지고 얼마가 죽었냐? 14,700명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이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고라 땅의 사건 이 고라당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막의 봉사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분수에 지나는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역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장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목사로 이렇게 너는 목회를 하라. 너는 선교사로 일해라. 너는 평신도로서 그냥 집사로서 너는 장로로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역과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이 부름 받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는 나 목회하겠어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한다는 사람들이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오늘 나오고 있는 고라단과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불러서 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고 싶다기 할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 근데 부르심도 없는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고 이런 그런 리더십과 그런 영적인 능력과 이런 인격과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처럼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기본적인 것도 안 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우, 자기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저희 교회 예전에 오 무슨 집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뭐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에 자녀들 교육도 안 되고 가정 복음화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저 아는 목사님이 거기다 또 신학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개척 설립 예배를 해서 갔더니 우리 교회를 다니던 그 집사가 기본적인 게 안 된 그런 사람이 거기 신학교에 1호 신학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사람이 저희 교회 다녔는지 모르고 이 사람이 1호 신학생이라 이로 소개하더니 제가 근데 거기 나타났잖아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디로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어디 신뢰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부흥에 애연한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원 가지 말아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가면은 저희 교회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때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주의 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은 몰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의 종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인격과 그런 실력과 그런 영성과 이런 걸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의 그런 말을 듣고 길을 간다고 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집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그냥 집사로서 자기가 권사로서 여기서 장로로서 충성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 상을 받을 건데 그런 어떤 자기 분수를 모르고 과욕으로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인도해? 자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인도하냐고.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이 목회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갈 수 있죠. 내가 바르게 이끌어가야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오면은 첫 번째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담임 목사의 기도가 뭐냐? 여기 이 꿈의 교회 발을 딛는 사람들 다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런 영혼 구령의 열정도 없고 어떻게 해야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사명이나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런 것을 따라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과욕을 부리고 이렇게 분수에 지난 일을 하면은 오히려 자기에게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백성들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고라당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자신만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그 집,
그리고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멸망을 당했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한국 교회가 지금 보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을 짓는 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예.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 파요. 어떤 사람은 장로들하고 또 그 한 패가 돼요. 파를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 가운데서도 원로 목사 아니면 이제 신임 담임 목사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안수 집사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뭐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고라당 아비람과 온과 이런 사람들을 250명을 또 충동질해가지고 당을 지었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 그리고 그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완전히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이 있어도 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당을 지어요. 그러면은 그런 장로님, 그런 안수집사, 그런 목사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 어떤 목사는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어때?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데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욕을 따른 자는 무리 가운데 스스로 나뉘느냐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돼.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깨닫지 못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당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세운 종을 거스려가지고 대적해가지고 이런 짓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알아?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맡겨진 직분 그리고 사역 사명에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불필요한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거 있을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반역과 이런 거스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 12지파죠. 근데 12지파에서 다 뭐예요? 족장들한테 뭐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 해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족장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온데 레위 지파 그 거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했어요. 레위 지파. 이제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거기다는 그 족장이 가져온 데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래가지고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회막의 앞에다가 갖다가 딱 놓으라고 했어요. 증거기 앞에다. 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민수기 17장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예,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대. 그 지팡이는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지팡이를 이미 잘라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날 수가 없죠. 근데 그 지팡이를 다 12개를 회막 앞에 증거기 앞에 놔뒀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싸긴 한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원망하고 일을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 지팡이를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지팡이를 12개를 갖다가 회막의 증거기 앞에 놔둔 나중에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는 자, 민수기 17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중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네, 여러분 어때요? 이 지팡이에 아론의 레위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썼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았어요. 그리고 순이 나가지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져. 이거 딱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다? 아론이다. 이걸 이제 딱 하나님 보여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거스리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이게 여러분한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지도자 그 리더십에게 순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반역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 오면서 뭘 했습니까? 막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론은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보여줘가지고 더 이상 백성들이 반역하다 어떻게 돼? 죽지 않도록 이런 거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운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그걸 거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미리암의 죽음과 무리바 사건. 미리암의 죽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네, 여러분 미리암은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였죠. 네. 아론, 그 다음에 예, 미리암, 모세 다 어떻게 돼요? 예.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고, 네. 이제 미리암은 선지자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선지자라는 게 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예배를 드리고 중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인도하는 이런 일을 했죠. 근데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와서 이런 쭉 사역을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어떻게 했냐? 미리암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도 언젠가 미리암처럼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리바 사건 중요한 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민수기 20장 2절로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지금 뭐냐면 잠깐만요. 3절. 지금 백성들이 막 회중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다투어서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막 이러면서 지금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이제 여기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계속 보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거 있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무리바. 네. 르비딤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이 없었잖아요. 예.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칠하게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또 짐승도 먹고 이렇게 아주 갈증을 해소를 했어요. 예. 그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애굽에서 가난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르비딤이 나오죠. 르비딤. 그 여기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석에서 물을 쳐서 이게 우리가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의 성령의 생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수님이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나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뭡니까? 무리바에서 지금 반석을 치는 미리암이 여기 죽었죠.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여기 갔다가 여기 정탐꾼 보내가지고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38년간 방황을 했는데 다시 거기 왔습니다. 미리암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때요?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물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 장막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고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생수를 마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 같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상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생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어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면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이 애굽에서는 구원 받았지만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 받았지만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당을 짓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무리바에서 이제 반석 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모세는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대적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돼. 절대 지도자는 뭐냐면은 누가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같이 주의 종들이 보면 막 어떤 목사님이 같이 막 싸워.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막 성도들하고 싸우고 이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겼다고 해. 그거는 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싸우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종들 리더자들은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모세와 아론이 항상 뭘 합니까? 주님 앞에 엎어지죠.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래야지 뭐 고개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시를 하세요. 뭐라고 지시를 했냐? 거기 한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에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를 하라고요? 명령을 하래요. 명령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 그러면 네가 그 반석이 예, 명령을 알게 되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할 때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르비딤에서는 하나님 반석을 칠하겠죠. 쳤어. 근데 여기서는 반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하라고만 했죠. 명하라고. 그 항상 예전에 내가 이랬으니까 또 이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거기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 거기까지. 예. 여기 보면 이때 이제 하나님이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의 명령에 물을 내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갔다가 반석을 내쳐버렸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명하기만 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막 대적하고 거스리고 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 반석에서 쪼개져가지고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모세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명하기만 하라 했죠. 근데 반석을 쳤어요.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세요. 자, 예,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반석을 친 것 때문에 결국에 모세와 아론이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를. 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엄청난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무리바 사건은 뭐냐면 조금 전에 고라단과 이 아비람과 단과 이 사건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라고 하면은 너희들 반역하고 주의 종들에게 대적하고 이거 분수를 알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무리바 사건은 뭐냐면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뭐하라? 엎드려라. 그리고 뭘 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물을 내라 이랬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교만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명하라 했죠. 그럼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기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신 거고 내가 목사가 자기가 병 고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뭘 하든지 우리 주의 종들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바로 모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은 거야. 절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해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명령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빨리 가려고 하는데 13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런 내용인데. 자,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치 않는 에돔. 자, 거기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네, 여기 이제 이거 보니까 여기 이제 호르산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아론이 죽게 되는데 신광이 이렇게 한데 이제 에돔 길로 모압으로 해서 이렇게 한데 원래 이들이 이제 이렇게 바로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에돔 땅 일을 거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에돔이 막아가지고 일이 갈 수가 없어서 일이 빙빙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서 원망 불평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 에돔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렇게 가버렸으면 좋은데 여기서 못 가게 딱 막아요. 이게 사신을 보내 에돔 왕한테 우리가 좀 일이 지나갈 수 있게 그냥 길로만 지나가고 자로나우로 칠지 물도 공짜로 안 먹고 다 돈 내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간청해도 안 들어 지나가려고 하니까 못 지나가게 에돔 왕이 군인을 데리고 가서 길을 딱 막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할 수 없이 일을 못 가고 지름길로 못 가고 일이 빙빙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 놔두고 이렇게 길을 돌아가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왜 지름길로 안 가고 이 길을 빙빙 돌아가지고 가냐 하면서 막 원망불평을 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냐 어떤 걸 막 지름길로 빨리 할 수 있는데 아니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날 수도 있죠. 짜증이 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에돔이 아니 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공짜로 간 것도 아니고 뭐 포도원이나 이런 걸 해치지도 않고 물도 공짜로 안 먹고 이렇게 길로만 간다고 하는데 왜 에돔은 여기를 못 가게 했을까?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치 않는 에돔인데 에돔 자손과 이스라엘 관계가 있어요. 자 민수기 2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여기 보면 뭐라고? 당신의 형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네. 그러면 에돔과 이스라엘,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 형제 관계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관계. 그러면 어떻게 형제냐? 창세기 25장. 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이게 뭐냐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네, 리브가가.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20년 만에 네,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뭐를 주셨어요? 쌍둥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 쌍둥이를 주셨는데 첫 번째 나온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그 다음에 뒤에 형의 발을 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요. 야곱. 근데 이 에돔은 뭐냐? 에서. 예. 에서의 이 후손 족속이 뭐냐면 에돔이요. 야곱의 후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보면 이들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 사이다. 형제 사이, 형제. 근데 자,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약속해 준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데 좀 에돔 땅으로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가지 마라,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 아니죠. 선대를 해야지. 그래서 선대를 안 해. 네, 자, 거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허락 한다고 하라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좀 당신의 땅으로 지나서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 지나가게 해달라고. 절대 뭐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떤 허튼 짓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의 반응이 어떠냐? 자, 거기 보겠습니다. 에돔의 반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또 재차 간청을 합니다.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 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형제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형제. 근데 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서 공짜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나와서 지나가지 못하게 딱 막은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뭔지 아시죠?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이제 이삭이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큰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에서를 불러서 네가 가지고 사냥을 했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는 뭐라고 있어요? 축복권자예요. 축복하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자기가 술 취하고 벌거벗고 있는 거를 함이라는 자식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부모님 흉을 본 것 때문에 저주를 했더니 그 후손이 지금까지 저주를 받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서 이걸 깨어나고 알아가지고 어때요? 셈과 야벳을 축복했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축복권자, 부모는 축복권자인데 축복권자가 축복을 해야지 자식한테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 가서 대절아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건 세워놓는 그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질서예요. 그게 창조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이걸 축복의 원리인데 부모의 입에서 항상 자녀들의 축복의 말만 나와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도 저놈은 저런 지금 이래도 하나님께 분명히 크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 변화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저것이 뭐 되려고 저런다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식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제 부모인 이삭이 어때요? 축복권자이니까 아들을 축복해 줄 큰아들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라 했죠. 근데 작은 아들을 좋아하는 리브가가 어떻게 돼요? 그걸 들었어요. 아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 남편이 큰아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거. 아 이거 축복권자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돼요. 그 큰아들 에서가 화살통을 메고 사냥을 하고 나간 사이에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가줘요. 야곱아 야곱아 큰일 났다. 너의 아버지가 지금 네 형한테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준다는데 야 이러면 안 돼. 큰일 났어. 그러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가서 양떼에게 가서 거기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그 별미를 바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뭐래. 어머니 형님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약에 만져봤다가 그 들통나면 축복 온 것하고 저주를 받을 건데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생각이 있다.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받을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양떼에 가서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제 야곱 이삭이 갔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삭이 그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웠어요. 뭐 지금은 눈 어두우신 분들 다 수술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될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거. 이삭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리가 좀 뭐 이상해. 야곱이 거기 가기 전에 막 얼마나 흉내를 냈을까 연습을 하고 아버지 제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막 이런 막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연습했어도 그게 여러분은 딱 들어보면 알잖아. 목소리가 이상해. 너 이리 가까이 와봐라.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제 큰아들 제가 에서입니다. 오, 가까이 오라게 해갖고 탁 만져보니까 어때요? 까칠까칠해. 이제 털을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로도 음성은 뭐예요? 야곱의 음성이라. 근데 여기서 별미에서 막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그냥 축복을 마음껏 해줬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형 이제 축복을 받고 나갔는데 형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내가 이미 먹고 다 축복했는데 이제 보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이란 놈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 축복을 다 가로챈 거예요. 그때부터 어때요?
이놈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러면서 돼. 칼을 가는 거예요 이제. 아 이제 이 아내인 리브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는 이게 칼부림 나고 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이제 하란 땅으로 보내죠. 근데 그때부터 이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뺏어버렸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후손인 에돔과 이스라엘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형제인데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마음을 안 풀고 그때 너희들이 우리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다 해서 그 원한이 그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지름길로 좀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선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옛날의 원한 때문에 그 이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네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 그 다음에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어때요?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장이라고 그래요. 재림. 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을 재림장이라는데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기름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만 혼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혼잔치에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가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임금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이 계산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 이런 걸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임금이 와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별해.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구별. 근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럽니다. 근데 이 양들에게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이러면서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이런 적 있습니까? 우리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들에게 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벗었을 때 얼벗을 때 오게 하셔를 돌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언제 주님 우리 앞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에돔이라는 이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형제예요. 형제인데 형제를 선대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중에 보면 끊어지고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느냐.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아직도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지금도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으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이 에돔은 뭐예요? 에돔. 자기 형제인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선대치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예수님이 그래.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들을 여러분 선을 베풀고 선대하고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건 주님께 하지 않는 거 외면한 거예요. 주님을 외면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을 때 목마를 때 벗었을 오게 갇혔을 헐벗 돌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돔의 이 하나님 백성을 선대치 않는 에돔의 이 사건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여기 있는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